때는 바야흐로 1900년대. 당시 큰장 저작거리에는 온갖 인생 역정의 희로애락이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으니. 서문시장 면포상에서는 가짜 은화를 사용하려던 이가 당국의 엄중한 추적에 검거되는가 하면, 1916년 가을엔 대구에 콜레라가 발생해 서문시장과 동문시장이 전면 휴업에 들어가며, 날품팔이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진 것이었다. 허나 궂은 일이 있으면 희소식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지사 아니던가. 대구 부민들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부영버스가 드디어 1929년 7월 운행을 시작하게 되어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이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1938년에는 거금 5만 원을 투자한 조선홍보 영화 대륙으로의 길이 붐비는 서문시장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였다. 한편 큰장에 돈이 나돌자 불량배들도 활개를 치기 시작했는데, 매일같이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데도 경찰은 천하 파렴치한 시정잡배 협잡몰입배들과 오히려 형님 동생하며 지내기까지 한다하니, 아, 너나 없이 배골코 서럽던 그 시절. 그래도 이고지고 큰장에 나서면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 밝아지던 우리네 귀한 서문시장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될 것인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또 다른 100년을 열다. 하나, 둘, 셋! 지난 4월 한 세기 동안 대구 시민들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대구 큰장 서문시장이 또 한 번의 봄날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 서문시장이 개장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 상인 여러분과 함께 서문시장 개장 100주년을 함께 축하하게 돼서 가슴이 벅차고 기쁩니다. 서문시장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100주년 사업을 지금 대구시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협의 중인데, 오늘 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협의 중인 100주년 사업이 아마 무난히 잘 될 거로 믿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민생경제의 최전선. 하나의 시장이 무려 100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오늘까지 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온 수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온 숱한 상인과 시민들이 이 100년의 주인공들입니다. 상인의 회원 윤귀숙. 귀하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문시장 활성화 및 상인의 화합을 위해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1일 꼭 100년 전 오늘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이곳에 새 둥지를 들고 내일의 희망을 불어놓았을 첫 밤. 그날도 오늘과 같이 눈부신 봄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정확하게 이사를 갔을까 해서 궁금했거든요. 고신문 아카이브에서 좀 속된 말로 사실 눈알을 빠지도록 따 보니까 정말 성냥감보다 작게 그 기사가 있는 거예요. 4월 1일이 이제 뭐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찾으니까 조그맣게 이제 4월 8일 9일 날 시장 이전 축하연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4월 1일이 맞겠다는 추정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나온 그 뭐 일본인이 쓴 경북 요람이나 이런 데 보면 1923년 9월로 나와요. 사실 여기에 이제 좀 모순이 생기는데 시장이라는 게 어떤 개인 집에 이사를 하는 것처럼 자 오늘 이사 그래서 내일 짐을 다 뭐 풀어서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정한 공식적인 일자는 아마 4월 1일이었겠지만 상행위가 좀 활성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곳들의 기록이 그걸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그 대구 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4월 1일이다. 이후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도 서문시장은 이곳에 단단히 뿌리내려 생존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이전한 역사만 100년이지 무려 16세기부터 시작된 깊은 역사와 단단한 저력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대구장이 거의 공식적인 명칭이었습니다. 크게 두 번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읍성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벽 북문 밖에 위치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북성로에서 태평로로 향하는 대구역 앞쪽인데요. 1601년도에 선조년대에 이 경상감영이 대구로 옮겨오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구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공간도 넓은 공간이 요구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서문밖 300m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도 되는데 그 너머 바로 천변에 새로운 장터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때부터 불리게 되었고요. 지금은 없어진 달서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면 바로 서문시장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900년대 초반에 작성된 이 지도를 보면 대시라고 표시된 주변으로 말, 소, 닭을 파는 곳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왕래가 많던 달서교 오른쪽으로 난전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죠. 매월 2일과 7일에 개시하던 대구장은 18세기 후반에 이미 대구 지역 크고 작은 향시의 중심장이 됐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펼치며 전국 3대 장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서문시장이 유지되다가 이제 그 일본인들에 의한 이제 강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몇몇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결부되는데요. 1905년 경부선 대구역이 개통되고 이듬해 대구 읍성이 헐리면서 그 주변으로 일본인 상가가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성 바로 밖에 있던 서문시장의 금싸라기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 성이 헐리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서문시장도 외곽으로 옮겨진 것이죠. 일본은 당시 서문시장 서남쪽에 있던 천황당 못을 메우고 이 자리로 서문시장을 옮기는데 이때 식민지배 만행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천황당 못을 메울 때 사용한 흙이 인근 비산동에 있는 고분군의 그 봉분을 허물어서 가지고 온 흙이었어요. 예전부터 그러한 말들은 많았는데 제가 이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이 자료를 실제 확인해보니 대정 12년도 그러니까 1923년도에까지도 그 비산동 고분군의 흙을 그 이제 가져다가 연못을 메웠다는 어떤 그런 그 기록이 확인이 되거든요. 이 천황당 못이 갖는 상징성에 저는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 천황당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뭐 선황당, 성황당, 천황당, 예 마을 수호신을 의미하는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매년 정월 대보름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면서 마을의 건강과 풍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 이제 성스러운 곳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대구의 역사를
담보하고 있는 고고 유적, 그리고 이 대구 지역민의 소박한 염원이 담긴 민속 유적, 이 둘을 단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허물어버린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서문시장의 이 이전이라는 것이 이 식민지배의 논리 속에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1919년 대구의 만세운동도 3월 8일 서문시장 장날에 맞춰 일어난 거사였죠. 큰 장 만세운동 이후 일제는 터를 옮겨 서문시장의 공간을 조정함으로써 눈에 가시 갔던 조선의 자본가들과 드높던 민족 정신을 억압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밟을수록 더욱 퍼렇게 일어서는 잡초처럼 삶이 고달플수록 더욱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를 다져온 이들이 바로 대구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위기와 고비 속에서도 서문시장은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며 어느새 100년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오늘의 서문시장이 있기까지 세월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온 건 단연 섬유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일지구 상인들입니다. 이곳에서 대를 이어 이불집을 하고 있는 김상업 씨 역시 서문시장과 그 세월을 함께 왔습니다. 약간 좀 약간 세련된 느낌, 막 민트가 좀 세련된 느낌 나고요. 어머니 고분 것도 아시 핑크도 괜찮고, 그 까는 거는 큰 거, 짱, 그 듬는 거는 작은 거, 이렇게 세트 하시면은 예.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불의 70%가 이곳 서문시장과 큰 장길 침구거리를 중심으로 유통됐다고 하죠. 혼수 이불에서 맞춤 이불까지 지금도 여전히 그야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시장 일하는 걸 너무 가깝게 지켜보다 보니까 힘들어 보는 것도 있지만 좀 애처로워 보는 것도 있고, 굳이 나는 이제 시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뭐 내 스스로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을 좀 찾으려고 했었고 그래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 이제 교통사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내일 정말 안 도와줄 거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다 할 때 조금 가슴 찡하더라고. 그렇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문시장으로 출근한 지도 어느새 20여 년. 옛날에는 그 도민 아니었기 때문에 장사하신 분들이 좀 수월했어요. 자, 이러면 물건을 막 그런 피보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찍었지. 요거 주세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배달해 주면은 뭐 음식 같은 것도 주고, 요즘은 좀 삭막하지 않자. 가격이나 그런 것도 비교하시고 물품도 이렇게 비교하시고, 인터넷 워낙 막 발전했기 때문에 찾아보고 물건 발 앞에 놔두고 찾아보고 뭐 그러신 분도 있고 막. 이제 시대가 변했다지만 아들은 아버지 시절 서문시장의 명성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이보다 더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 터를 지켜오셨겠죠. 가족이 대대로 이어온 역사이기도 하기에 온라인 판매 같은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며 그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물건도, 물건을 얽힌 사연도 제각각인 서문시장. 역사가 오래된 서문시장 일지구에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도 참 많죠. 특히 서문시장 한복집은 결혼이며 잔치 같은 지방 경사가 있을 때마다 찾던 곳이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유명세를 펼쳤다는 큰장 한복장인들의 명성이 여전히 화려하게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성 일색인 주단 골목이다 보니 눈에 띄는 이 남자, 주단 상가의 청일점 장정욱 씨입니다. 가업을 일으킨 어머니가 반백년 지켜온 한복 가게에 아들이 둥지를 튼 지도 어느새 10년이 다 됐다죠? 고령 우국에 남자 바지 조거리 50개 하고 여자 한복 중으로 10개 하고 6원하고 당근하고 이거 붙여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오릉 손님 단체복도 나가야 됩니다.
맞춤 한복에서 대여 한복으로 이제는 손님들 풍속도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지만 요즘도 아침 8시면 출근하는 어머니의 부지런함은 50년째 여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가게 왔을 때 서문시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등이 많지 않아서 좀 어둡고 근데 사람은 늘 북적북적거리고 그래서 가게 한번 나와보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점심을 드신 거 국수를 시켰는 것 같은데 다 못 드시고 아니 때로는 아예 드시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불어 있는 거 보면 아 점심도 못 드시고 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세월 따라 많은 것이 변했어도 여전히 변치 않은 고마운 단골 손님입니다. 이거 내가 직접 뜯어가 손수 만드는 게 있겠네. 이거는 없는 건 없지만은 먹어보라고 내가 먹을게. 손님이 아니라 다정한 친구인 셈이죠. 차 한잔 하자. 뭐 하고. 주문 즉시 총알같이 배달되는 서문시장의 길카페 커피는 단골 손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두런두런 정을 나누는 상인과 손님의 티타임. 이런 게 바로 전통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죠. 이거 오랜만에 먹는다, 커피인데. 한 48년? 제가 팔남에 맞이다 보니까 이제 시동생들하고 시누이 뭐 또 우리 여동생들 며느리 볼 때도 여기 오고 우리 딸 결혼식 때도 여기 와가와 했고 우리 어머님 또 뭐 환갑 때도 뭐 그 한복할 때 또 여기 와가 했고 그럼 뭐 하여튼 몇십 년 동안에 친구 집이고 고객이라고 왔어요. 사장님 한복을 이렇게 매치해 주실 때 보면 다른 가게랑 달리 색감이 예뻐요. 색감을 잘 골라주시고 천도 그렇고 항상 잘해 주시니까 또 오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오면 참기름도 주시고 뭐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젊고 곱던 세댁 사장님이 대구 섬유산업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겪으며 이 자리를 지켜온 지도 어느새 50년. 이곳에 들어서면 정 많던 그 시절 서문시장의 화려한 전성기를 보는 듯 기억이 다시 화사해집니다. 한국전쟁 이후 서문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1등 공신은 바로 이곳 포목과 주단 상인들입니다. 섬유도시 대구의 명성이 이곳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전국 최대 규모의 포목 도소매 시장으로 이름을 떨치며 1980년대까지도 서울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 올 만큼 성황을 누렸던 이곳. 애잔한 세월에도 여전히 굿생꿈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문시장에 영광의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다 보니 크고 작은 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서문시장의 역사는 화마와 맞서 싸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상가 전체를 전소시킬 만큼 손에 꼽을 만한 큰 불도 여러 번이었죠. 차곡차곡 모아둔 장사 밑천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점포의 흔적마저 찾기 어렵던 아픈 기억. 상인들에게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75년도에 불 나고 2016년도에 불 났거든요. 11월 달에. 그 당시에는 물건 전부 다 뭐 서독제 비로드가 그때는 혼수품 1호였거든요. 제일 좀 사는 사람들은 이래 서독제 비로드부터 먼저 이래 꼭 혼수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서독제 불을 수입했는 그거는 현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땅 여 천장까지 재놔놓고 칵 재놔놓고 이제 그거를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뭐 머리가 하얘진다 하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고 전부 다 다 사놓는 걸 다 순간적으로 다 불타 없으니까 하얘지고 뭐 너무 막막하고 예 울음도 나지도 않습니다. 네.
서문시장이 현재 자리로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 북로에 있는 농기구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달성공원까지 번져 당시 상가 48호가 전소됐고 약 5만 8,400원의 피해를 입었죠. 이후 기록된 화재만 무려 17회. 2016년 사지구를 집어삼킨 대화재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 중에 있습니다. 화재의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 서문시장에는 소방차가 늘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1976년 삼지구 전체를 전소시킨 큰 불 이후 그 자리에 소방파출소가 들어선 것이죠. 현재 서문시장에 삼지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지중지 지켜왔던 가게 자리를 잃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상인들.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일으켜야 하는 힘겨운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요, 공간의 조정 혹은 변화라는 것을 그리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을 거치면서 그들은 상인들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이 땅대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 화재가 공간의 변화를 주저하는 상인들도 어쩔 수 없이 공간의 변화를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을 부여하게 되었던 거죠. 서양의 연구자 가운데 어떤 이는 그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내재해 있다가 그 죽음과 같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드러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면 시장 상인들에게 죽음 혹은 죽음보다 더한 것이 화재로 인한 자기 자리의 상실 아닐까요? 그때 이제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았었지만 그 상인들 안에 혹은 이 시장 공간 속에 이렇게 내재해 있던 공동체성을 소환해 온 것과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 일의 100년, 뭐 400 몇십 년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장 상인들은 함께 연대해서 그 어려움을 멋지게 극복해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장은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고요. 그렇게 아픔과 시련 속에서 서문시장의 공간들은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왔습니다. 직물과 포목시장이 밀집한 1지구, 의류, 잡화가게들이 모여있는 2지구, 화재 이후 3지구 상인들이 옮겨온 동산상가, 2016년의 화재로 재건 중에 있는 4지구, 단추, 레이스 등 의류 부자재를 파는 아진상가, 한강 이남의 가장 큰 의류 도매시장 5지구, 말린 해산물과 약초 가게가 밀집한 건해산물 상가, 가장 근래에 개설된 명품 프라자까지. 서문시장은 섬유도시 대구의 역사를 증언하는 곳이자 1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무수한 이야기를 간직한 특별한 공간이 됐죠. 대구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반드시 서문시장에 얽힌 추억이 있죠. 지난번에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 허리 혁대를 하나 샀는데 이게 명품 혁대보다 훨씬 편해요. 만 원 주고 샀어요. 아이고 이 혁대. 이게 좋아요.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서 나왔습니다. 비산동 살 때 학교 다닐 때
서문시장을 거쳐서 영남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서문시장 난전에서 야채 장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서문시장에 점포가 없고 길 옆에 이제 쭉 앉아서 난전에서 야채 팔던 아줌마들이 있었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서문시장 난전에서 야채 팔고 했죠.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그 이제 가서 이제 짐 챙기고 같이 오고 그랬죠. 시장에 오면 그 시절 추억이 선명해집니다. 패션하는 제게 있어서 서문시장이라는 저의 20대를 다 보낸 공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서 원부자재를 보면서 새 거를 알게 되고 서문시장이 정말 제2의 사무실 같은 공간이거든요.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 원단 상해를 가고 부자재 상해를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2지구 3층 뭐 아진상가 뭐 아니면 4지구 1층 5지구의 김밥이 얼만큼 맛있는지 된장에 찍어서 먹는 그 김밥 맛이 뭐 어떤 것인지를 아는 친구들이 저희 90년대 패션을 했던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서문시장이라고 하면 저의 20대를 바친 곳, 서로의 삶을 같이 이렇게 평행선처럼 걸어왔던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어린 시절이 스며있고 누군가의 꿈이 자라던 곳. 그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평행선처럼 걸어온 곳. 그래서 서문시장은 대구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고 어찌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입학식을 하러 가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저하고 어디 갈 데가 있다. 삼덕동 집인데 거기서 택시를 잡아서 이리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날 저한테 양복을 사주시고 구두를 사주셨어요.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옷도 사고 양복을 사고 구두를 사고 시골에서 촌에서 간 사람이 아주 그 서울에서는 돈이 많은 집 아들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는 아버님의 배려였다. 골목 안에는 돼지 국밥 골목이 있었습니다. 오후 아마 이 시간쯤 되지 않았나. 아, 거기 가서 이제 또 아버님과 둘이서 소주를 나누게 됐어요. 그 지금도 저는 술집에서 원샷 안 합니다. 그날 아버님께서 작은 소주잔도 한 번에 마시지 말고 항상 두 번, 세 번 나누어 마시라. 그것은 아마 건강을 위하기도 했지만은 성인에 대한 제한테 그런 주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아버님을 제가 모시고 이 시장에 와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시간이 이 장터에 남아있습니다. 서문시장은 수세기에 걸쳐 대구의 성장을 견인한 경제공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전 국토가 초토화됐을 때도 오히려 서문시장은 생필품을 내다 팔러 나온 피난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죠. 거기다 1960년대까지 제일모직과 같은 대형 섬유공장이 대구에 건설되면서 서문시장은 대구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줬습니다. 그 중심에 조선시대부터 섬유로 유명세를 떨쳤던 서문시장의 상인들이 있었죠. 이 지질이 염색을 하기에 좋은 물도 좋고요.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섬유 제품들이 뭐 대구로 모여드는. 그렇다 보니 일본인들이 물건이 집산되는 서문시장 중심으로 많은 공장들을 이렇게 이제 세워두었거든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대구는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지 않다 보니 그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서문시장에 이 섬유 제품을 떼기 위해서 왔다고 할 만큼 예, 그 호황은 유지되었어요.
대구 지역에서 초창기에 부를 형성했던 분들, 이를테면 뭐 이상화 집안의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큰 사업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자본이 전부 사실은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것들이었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그 포목상을 했던 분들이 다 실은 나중에 섬유기업가로 이렇게 다 이름을 날리셨어요. 그러니까 자산가가 된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뭐 미신 골목, 양말 골목, 타월 골목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사실은 잔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사에서부터 포목까지 이게 모든 게 다 그 한 공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호남 지역까지도 모든 장사꾼들이 서문시장에 와서 사실은 그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서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액들이 대구 어떤 그 전체적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정말 70% 이상 가까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의 경제를 다 이렇게 이끌고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고부상 출신으로 거부가 된 서상동, 대부업과 무역으로 대지주가 된 이동진, 소금 장사로 대구은행을 설립한 정재학, 포목 행상으로 직물계 대부가 된 김성재까지 당시 서문시장은 맨몸 하나로 뛰어든 이들에게 부의 신화를 이루어줬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그 일제강점기 때 서문시장에서 그 부를 형성한 그런 상인들의 이 국채보상운동 때 엄청난 이제 그 뒷받침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3.1운동 때도 그 정말 만세운동이 현장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항일운동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고, 또 그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를 지나면서 정말 대구가 전국의 3대 도시로서 부각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결국은 서문시장의 경제력이 아니었던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서문시장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세상 어느 시장이 이렇게 정치의 중심에 놓일 수 있을까요? 대구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늘 1순위로 서문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후보든 정치적 위기에 맞닥뜨린 정치인이든 서문시장은 지역 민심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로서 세를 결집하고 지지를 확인하던 정치적 상징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탄핵 대선 때 마지막 유세를 아마 서문시장에서 했죠. 그 당시에 암울할 때입니다. 그때 뭐 대통령 된다고 나간 게 아니고 당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 당이라도 살려보려고 출마했던 거니까, 대구 경북의 사람들의 민심을 알아보는 데가 민심의 가늠자가 서문시장입니다. 그때 서문시장에 한 수만 명이 모였죠. 대구 경북의 경제의 가늠자가 또 서문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서문시장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 공간학적 의미를 창출해온 서문시장은 이제 대한민국 관광의 별이 됐습니다. 대구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여행 필수 코스가 된 거죠. 대구 최대의 먹거리 장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리에서 쇼핑은 물론 문화 투어까지 가능한 서문시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관광 명소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죠. I'm Melanie. I'm came from France and I'm traveling in Korea since few weeks. I just know about this market yesterday because I didn't know where to visit and I saw in neighbor this market. And so I came because I love market to take photography. It's different from France market, so it's interesting. And I love the mood here.
And if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see and to experience, there are a lot of people and different people because they are old, young and adult. And the colors are very various and clothes, food, and yes, there are many, many different moods. So it's really interesting. 외국이나 이제 타지에서 손님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그 손님들을 시장으로 모시고 가요. 서문시장으로. 어떤 손님들을 모시고 가더라도 서문시장에 가서 좋아하지 않았던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외국 분들은 너무 좋아하셨고요. 저희 집에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순대고기 먹으러 시장에 가져요. 이 6살 꼬마부터 뭐 젊은 사람, MZ세대는 물론이고요. 우리 기성세대 그리고 위에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통시장이고 그 전통시장이 저는 서문시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서문시장이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 이유 바로 서문시장 야시장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개장한 서문 야시장은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야시장 가운데서도 단연 국내 최대 규모. 특히 코로나가 잠잠해진 올해는 개장 첫날부터 10만여 명이 몰려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를 끄는 건 단연 푸드트럭들. 5대양 6대주의 별별 푸드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에게는 저렴한 자본금으로 손쉽게 장사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이자 자신이 만든 상품들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인생. 저렴한 먹거리가 입맛을 돋우고 돈 주고 봐도 아깝지 않을 무료 공연들이 흥을 돋우니 서문시장에서는 연일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밤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저희가 시장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주도를 가도 오일장은 꼭 찾아보고 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나눠져 있는 시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넓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 갔을 때는 좁아가지고 되게 다니기 불편하고 그랬는데 여기 넓고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적은 가격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아요. 젊은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뭐 앉아서 드시면 분위기도 좋고 노래도 듣고 할 수 있고 1주년을 맞이해서도 사람들도 더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고 해서 또 대구심으로서 자긍심도 느끼고 또 장사도 또 더 잘 되고 또 사람도 너무 많아서 저희 상인들도 다 기분이 좋고 더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보다 화려한 전통시장의 제2막. 청춘과 젊음의 열기로 대구의 밤이 더욱 빛납니다. 간밤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새벽. 야시장이 폐장한 지
4시간도 지나지 않아 야시장이 철수한 도로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건어물 도매상 트럭들이 줄을 섭니다. 덕분에 서문시장 길거리 카페 역시 새벽부터 아주 바빠지죠. 새벽을 달려온 전국의 도매상들이 서문시장의 하루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전통시장 하면 나이든 상인들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전통시장은 다릅니다. 젊은 상인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죠. 새벽 4시만 되면 문을 여는 이 떡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에서 떡가게 일을 10여 년 정도 하다 아무 연거도 없는 서문시장에 자리를 잡은 지 어느새 4년. 최악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도 그 사이 떡집엔 직원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상의 쌀과 신선한 재료만을 쓴다는 깐깐한 장사 원칙에 젊은 감성이 더해져 개성 있는 이 집만의 시그니처 상품이 탄생했죠. 찹쌀 때 색깔이 왜 이래? 얘는 쑥. 흰 건 없어. 흰 거 이거예요. 이거 얼마인데? 1200원. 최고의 베스트셀러 상품은 이 집만의 구슬 모찌. 오늘은 떡이 남아있나 없노?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운이 좋아야 살 수 있는 떡이죠. 만날 없던데 떡이 그자. 8100원인데. 끝자리 몇백 원은 애누리. 게다가 송 큰 서비스까지. 젊은 부부가 시장 인심도 제대로입니다. 서문시장은 저희에게는 엄청난 큰 복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고 오픈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도 터졌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유지를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고 저희 첫째도 일하면서 생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둘째도 시장에서 일하면서 생겼고 엄청난 큰 복인 것 같아요. 서문시장 자체가 새벽부터 빻고 찌고 치대고 포장하고 모든 일이 수작업이라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부부에게 서문시장은 둘도 없는 기회이자 인생의 든든한 발판입니다. 이 시장의 미래가 부부의 미래와 맞닿아 있기에 젊은 부부에게 서문시장은 그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셈이죠. 지금 서문시장도 약간의 과도기라고는 느낌이 들어요. 오래전부터 장사하시던 분들이랑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유입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새로운 업종이 많이 들어오면 좀 더 활발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시장에 들어온 거를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먹고 살기가 요즘 굉장히 힘든데 서문시장 자체는 일단 유동인구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저는 정말 아이디어만 조금만 괜찮은 게 있으면은 한번 뛰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청춘과 전통이 만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활기찬 시장. 지금 서문시장은 100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중입니다. 젊음을 담보로 내일의 꿈을 말고 있는 이 집 역시 서문시장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사장님의 가게입니다. 속 꽉 찬 열정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집이죠. 식사 시간이면 웨이팅이 필수라는 서문시장의 핫플레이스.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의류 도매시장으로 소문난 서문시장 오지구에 최근 의류 도매상들만큼이나 맛집 찾는 젊은 미식가들의 발길이 잦아졌다죠. 바로 이 집 얘기라는군요. 음식 맛 좀 안다는 SNS 인플루언서들이 극찬한 김밥집. 개성 강한 김밥에 갓 버무려 아삭 싱싱한 김치까지. 독특한 메뉴로 각종 매스컴을 타면서 젊은 사장님은 쉴 틈 없이 바빠졌습니다. 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일단은 음식 맛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제 음식이나 그리고 접시들 그리고 테이블보 이런 좀 부수적인 부분들이 좀 레트로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좀 욕구를 좀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주력했던 SNS 마케팅 전략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개업 4년 만에 차원 다른 김밥집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김밥집에서 익힌 노하우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두 번째 문을 연 닭강정집도 한창 인기를 끌고 있고요. 1인 가구의 완벽한 한 끼를 위한 도시락집까지 차츰차츰 업종을 넓혀가면서 하나의 작은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 계열사들이군요. 지금 저희 가게들을 보면 세 가지 가게가 다 포메이션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닭강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테이크아웃이고요. 그리고 뭐 길거리 음식 느낌으로 뽑았다면 이제 도시락집은 완벽하게 배달 위주에. 그래서 세 집 다 다른 매력이 있어서 충분히 세 집 다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좀 다른 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는 없습니다. 치열한 연구와 회의, 젊은 상인들이 들어오니 시장 장사도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서문시장의 본점을 두고 장차 프랜차이즈까지 꿈꾸는 젊은 상인들은 포장재부터 가격 산정까지 말 그대로 똑소리가 납니다. 이 용기에서 차이가 있죠. 이 용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코스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 않고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이제 시장에 입성한 지 3, 4년에 불과한 햇병아리 초짜 상인이지만 아이디어와 열정만큼은 수십 년 어르신 상인들께 결코 뒤지지 않죠. 웬만한 신선 식자재는 시장 안에 다 있는 데다가 수십 년 장사 철학을 가진 고수들이 죄다 이웃들입니다. 이만한 창업 학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제 생각보다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여기를 관광으로 왔을 때는 그냥 아, 이거 만들어져 있네 뭐 그런 게 많았다면 이제 제가 출근해서 보면은 아 지금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서문시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좀 더 젊은 층들을 유입시키고 이제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서문시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와서 아 시장에도 이런 먹거리가 즐길 게 있구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저는 대구 살면서 서문시장을 일 때문에 처음 와봤어요. 전 좀 시장 그러면은 좀 올드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서문시장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또 다른 젊은 사람들 부르고 이렇게 해서 좀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문시장이 젊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서문시장이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달라지면 소비자도 달라지는 법이죠. 수백 년 쌓아온 서문시장만의 인프라에 청년 상인들의 열정과 활기가 더해져 지금 우리 시장은 나날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시장은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닙니다. 시장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자 문화 자본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죠. 지금까지 한 100년이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일어나던 공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콘텐츠가 생산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런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커머스라는 것이 온라인과 가상세계로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좀 새로운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영원뚱한 것들을 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래 갖고 있던 문화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그 기능을 새롭게 이제 재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해석해서 창의적으로 새롭게 콘텐츠를 만드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해가지고 시장에 유입된다면 새로운 시장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문시장에 또 다른 100년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의미하는 로컬과 창작자를 뜻하는 크리에이터를 합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지역이 가진 자원에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지역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즘 전국의 많은 시장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서문시장이라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청년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서문시장은 앞으로의 100년도 거뜬하겠죠? 네, 요즘은 신세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만이 개성 있는 그런 브랜드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문시장은 지금 사지구만 좀 짓고 주차장 개선만 되면은 100년, 200년 동안 더더욱 전통시장으로서 더 보존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러기 위해선 서문시장이 풀어야 할 선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질적인 주차난.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무려 3만여 명이나 되는 서문시장. 그런데도 주차장은 고작 900대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문시장 일대의 교통난, 짐작이 가시죠? 서문시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와 대구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죠. 서문시장 우선 역사를 지금 개편을 합니다. 좁아요. 서문시장 역사가.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 크게 만듭니다. 서문시장에 찾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곧 공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주차장을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한 2,5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자. 건물을 짓 때 그게 이제 구국기념관이라고 지어가지고 대구가 28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모든 그 구국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고장입니다. 그 기념관을 통째로 이제 통합해서 하나 짓고 그 지하 주차장을 지하 3층까지 해가지고 1,000대가량 주차할 수 있게 하면 서문시장 주차장 대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성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도에게도 그걸 건의를 했고 뭐 들어준다고 하니까 거짓말 안 하겠죠. 들어주겠죠. 사실 풀어야 할 숙제가 주차장뿐만은 아닙니다. 대구 시민들 삶의 터전으로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가치가 무색하게 좀 더 깊은 관심과 고민들이 기울여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100년을 위해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대목들이죠. 개성 있는 매장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 매장을 가기 위해서 시장을 오는 케이스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고객님들이 시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무 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 셋째 주가 지금 약간 의무 휴무처럼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오히려 그 매장 상황에 맞게끔 자율화시키면 365일 열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 자꾸 개방하고 오픈을 해야 고객님들이 언제든지 유입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바뀐다면 훨씬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서문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방법. 그게 야시장이 아니라 시장 안에 경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지금도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커튼이나 침구류라든지 양말이나 타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급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건 없을까. 그게 이제 그 미래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낡은 시간과 새로운 시간. 장인과 청춘. 노점상과 점포상. 무질서와 질서. 관행과 규칙. 100년의 공존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다시 또 다른 100년의 미래를 향하고 있는 서문시장. 어떤 위대한 역사도 인간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인생학교이자 역사학교. 100년의 공존이 가져다줄 100년의 미래. 이 큰 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대구의 100년 희망을 내다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역사가 짧아가지고 전통시장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마트, 뭐 백화점, 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역사가 깊은 나라에는 전통시장이 많아요. 모로코가 막 페스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입니다. 그게 1000년도 넘었죠. 거기 가보니까 지금 서문시장보다 더 열악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10시쯤 되면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세월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전통시장이 가지는 인간적인 정취, 사람 냄새, 이것 때문에 전통시장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서문시장은 저한테는 엄마의 기억하고 연결이 돼요. 서문시장 이러면 이제 저한테는 엄마죠. 부모님이 저를 키우셨고 또 제가 또 제 자식을 결혼해서 낳아서 기르게 되는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서문시장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곳이고요. 또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곳이라서 뭐 애틋한 부분이 많죠. 네, 서문시장 간판만 봐도 가슴이 아직도 떨리고. 서문시장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더 예뻐졌네, 깨끗해졌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